그러면 보겠습니다. 40문제 중에서 먹으면서 해요. 먹으면서 괜찮아. 먹으면서 보셔도 돼요. 필기 안 하고 그냥 먹으면서 들으세요. 자, 1번 공인중개사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이법 제3조 대통령령 제2조 중개대상물 토지 건축물 그 다음에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오로지 개업공개사만이 직업적으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부동산이며 일반인이 이를 중개를 업으로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행정형벌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중개업을 하지 않고 중개만 하는 것은 자격증 없는 사람도 가능하죠. 중개를 직업으로 하는 것이 중개업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설명했습니다. 의뢰, 보수, 업 세 가지가 들어가면 중개업이다. 2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법정중개상물이 아니라도 자동차에 대한 매매 중개업을 하고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예, 중개대상물에 대해서는 개업공개사만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고 중개대상물이 아닌 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떤 법에서 규정이 없는 한 아무나 해도 되죠. 개업공개사가 해도 되고 다른 사람도 해도 됩니다. 여기서는 뭐 수수료라는 말을 썼다 하더라도 틀린 말도 아닙니다. 그 중개보수만 중개수리만 중개보수라고 하니까 자동차 알선하고 받는 돈은 중개보수가 아니죠. 예, 많이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3번 이 법은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경제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재정 목적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서브노트 2페이지에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3번 맞고 4번 오로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만이 개업공개사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상은 근데 공인중개사법이 아닌 특별법에 의해서 특수법인은 자격증이 없어도 가능할 수도 있겠죠. 산업단 그 신탁업자라든지 한국자산관리공사 같은 경우. 그런데 이 문제는 문제에 공인중개사 법령에 대한 내용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중개인은 등록한 것으로 보는 거지 신규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미 가지고 기득권만 인정해 주는 거고요. 5번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개업공개사로 등록하지 않아도 법은 경매물권 매수신청 대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안됩니다. 반드시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려면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첨부해야 돼요. 그래서 자격증 따가지고 중개업하는 것은 시시하기 때문에 중개업은 안하고 곧바로 매수신청 대리 업무만 하겠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틀린거. 2번 옳은 것은 몇 개인가 했는데 기억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정책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게 아니라 둘 수 있습니다. 간사는 두어야 합니다. 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면 간사는 반드시 두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책심의위원회 자체는 둘 수 있습니다. 니언에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시험의 응시여사를 철회하여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50% 반환하죠. 틀렸고 디귿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제외하는 게 아니라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 다음에 리얼에 출제위원은 중개 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그 다음에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출제위원은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은 공제운영위원회가 아니라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도 포함됩니다. 그 위원회 각종 위원회 세 개 내드린 거 있죠. 정책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공제운영위원회 주택임대차위원회가 있는데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도 될 수 있는데 출제위원은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요.
그래서 리얼도 틀렸습니다. 미엄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인중개사의 시험 수준의 균형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책심의원의 의결을 거쳐서 직접 시험 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행할 수 있다. 맞죠?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한 적은 없다. 그 다음에 자격증 재교부 신청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가 한다. 청문하고 의견 진술기에만 사무소 관할 시도의사가 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시옷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 관할 시도의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 자격 취소를 위한 청문은 사무소 관할 시도의사가 한다. 맞죠? 청문하고 의견 진술기에는 그래서 미엄, 비엽, 시옷 맨 뒤에 세 개만 맞는 겁니다. 답 3번이고요. 3번 판례 내용 중 틀린 것입니다.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 뉴스 대표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유사명칭 사용금지에 해당되어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는 게 판례고요. 2번 공인중개사가 자신의 명의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형식, 즉 자격증 등록증 양도대여 형식으로 동업하여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경우에 자격증 명의자가 일방적으로 폐업신고를 하였다 하여 대여받은 자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되지는 않는다. 그러면 자격증 그냥 말도 안 하고 동업하고 있는 사람한테 말도 안 하고 자격증 내리버리고 폐업신고하고 그만두고 가가지고 등록관청에 민원 넣었다고 저 무등록 개업공개사 중개업을 하고 있으니까 빨리 조사해가지고 고발조치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민원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같이 동업을 하던 돈 낸 사람은 폐업 한 줄도 모르고 하고 있다가 적발됐잖아요. 무등록 개업공개사로. 그래서 그 자격증 있는 사람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다고요. 업무방해죄로 처벌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근데 여기는 좀 판례가 생략되어 있는데 왜 안 받느냐 하면은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이 밖에 나갈 때 도장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돈 된 사람이 밖에 나갈 땐 도장 나놓고 가라 내가 찍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자격증을 내리는데 기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빌린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빌려준 사람이 그냥 일방적으로 자격증 내리버리고 폐업신고 해버리고 무등록 개업공개사고 신고하더라도 업무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자격증 안 따고 하면 피곤하다는 이야기에 자격증 있는 사람 조금만 수 틀리면 그냥 자격증 떼겠다 내리겠다 하고 협박하고 그래요. 보통 뭐 자격증 걸고 근무하면 뭐 120만원 이 정도도 주는 것 같은데요. 직원으로 근무를 하면 직원 형태로 근무하면서 자격증은 자기 거 걸어놓고 이러면 120만원까지 안 줘요? 안 준다고요? 저는 뭐 보통 월급으로 안 받아봤고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그냥 한 건 하면 10만원도 받아봤고 아니면 한 건 하면 15%도 받아보고 이랬어요. 에 아니 그냥 자격증 그런 게 아니고 안 걸고 그냥 근무하면서 그 뭐 월급 한 40만원 한 달에 받을 때도 있고 네 건 하면 40만원이잖아요. 한 건에 10만원이니까 무조건 10만원. 그 사장이 자기한테 개업공개사 유리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 건수가 큰 게 있으면 한 건당 얼마 하려고 하겠죠? 근데 저는 한 건당 10만원 했는데 10건 했어요. 그러니까 또 바꿔야 되겠다 하더라고. 이런 좀 작게 한 거는 뭐 중개보수 12만원도 하는데 네가 10만원 가져가 버리면 난 2만원밖에 못 먹잖아. 이렇게 해가 또 그러면 처음부터 아예 몇 퍼센트로 하면 그럼 또 공정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또 큰 거 했을 때 많이 줘야 되니까 그건 또 싫대. 그 한 건당 10만원 하고 단 작은 거는 내 마음대로 내주고 싶은 대로 주겠다 또 이렇게 해버리더라고. 그래도 참고 1년간 버텨봤어요. 진짜 힘들어요. 여자 밑에 있었는데 아침에 오면 화장실 청소하라 하고 일 가르쳐주는 건 그것밖에 없어. 커피 타는 가르쳐주고 화장실 청소하는 거 가르쳐주고 여자 화장실 들어가서 다 깨끗하게 치우라 하고 그런 것만 배웠어요. 나머지 업무 가르쳐준 거 하나도 없어요. 없어도 1년 동안 앉아있으면 돌아가는 걸 다 알 수밖에 없어요. 자동적으로 다 알아요. 가급적이면 나무 밑에 취직해보는 게 좋아요. 젊은 분들은 나이 많은 사람은 받아주는 데가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3번 부동산 컨설팅업을 하면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등록받지 않냐고
부동산 컨설팅 행위에 수반하여 부동산 중개한 사실은 무등록 중개업에 해당한다. 판례입니다. 예, 주된 업무가 컨설팅업이고 부수적으로 중개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중개업을 한 이상 무등록 중개업에 해당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 지금 무등록 개업공개사가 전부 다 걸리면 뭐라고 해? 난 컨설팅 위주로 했다. 중개업은 별로 안 했다. 별로 안 해도 몇 건 했다면 그 무등록 개업공개사에 해당된다. 4번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 무등록 개업공개사라도 그 의뢰인과 한 부동산 중개 보수 약정은 유효하다. 그러므로 무등록 개업공개사에게도 보수 청구권은 인정된다. X입니다. 무등록 개업공개사의 보수 청구권은 인정됩니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등록 개업공개사는 보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요. 만약 여러분들처럼 무등록 개업공개사가 아니라 그냥 이웃집 거 한 건 중개하고 보수를 받기로 약정했으면 그 효력은 유효하고 그건 받아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판례를 보면 이게 뭐냐면 4번은 개업공개사 이름 적어야 되는데 확인설명서 계약서에다가 개업공개사 이름 적어야 되는 안에다가 보조원 이름을 적었어요. 그럼 명백하게 무등록 개업공개사죠. 그런 경우는 보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어떤 거냐면 서울의 은평 뉴타운에서 40억짜리를 중개하고 중개보수를 뭐 3억 정도 먹기로 했어요. 근데 3억을 먹으면 아마도 사장하고 그 직원하고 5대5로 먹기로 했나봐요. 그러니까 몰래 사장 몰래 그냥 다방에서 계약서 썼어요. 그 대신에 개업공개사 이름을 보조원 자기 이름을 적어버렸어요. 그 나중에 그 취득세를 양도소득세를 매수인 내주기로 했는데 양도소득세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개업공개사가 의뢰인이 매수인이 중개보수 못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계산 잘못해서 세금도 더 나왔는데 너 줄 게 뭐 있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소송했어요. 대법원까지 한 3억 되니까 많으니까 받으려고 소송했는데 무등록 개업공개사의 보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차라리 무등록 개업공개사가 아니고 그냥 개업공개사 이름 정난에다 아무도 안 적고 비워놔버렸으면 한 건 해가지고 한 번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무등록 직업적으로 무등록 개업공개사는 보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영난기에 한두 건 중개하고 돈 받는 건 가능하다고요. 4번이 답이고요. 5번 중개보조원이 업무상 행위로 거래 당사자인 피해자에게 고의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라 하더라도 그 중개보조원을 고용하였을 뿐 이러한 불법 행위에 가담하지 아니한 개업공개사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과실상계의 법률을 쫓아 손해배상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해야 한다. 맞는 말인데 우리 개업공개사에게는 선관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선관주의 의무. 그래서 고도의 주의 의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직원이 잘못하면 개업공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과실상계는 해야 된다 이 말은 뭐고 의뢰인 책임도 50%는 있다 이 말이죠. 뭐 예를 들어서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 안 했다 하더라도 100% 개업공개사에게 책임 있는 게 아닙니다. 의뢰인도 직접 계약을 체결하면서 직접 확인해보지 않냐는 과실이 뭐 50% 정도는 있다 또는 30% 정도는 있다 이렇게 과실이 있다면 그 비율만큼 상계한다고요. 4번이 답이고 4번에 틀린 것입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임목이 벌채되어 변제기 전에 사전 경매되는 경우 수목의 소유자는 상당한 담보를 공탁하고 그 경매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임목은. 2번 임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불 임목의 소유자는 의라고 하는 게 낫겠네. 임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임목만을 양도하거나 이를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임목의 별도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3번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는 여러 개의 공장으로 공장재단을 설정하여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4번 공장재단의 구성물은 공장재단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게 답이죠. 공장재단, 광업재단, 임목 요 세 개는 일물 일권주의 예외로서 물건은 여러 개인데 하나의 소유권만 있습니다. 따라서
재단에서 분리하여 공업 소유권만, 건물만, 기계만 따로 떼어내서 팔아먹을 수 없습니다. 5번 임목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목 등록을 먼저 하여야 하며 공장재단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장재단 목록을 먼저 작성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대장을 먼저 만들어야 되죠. 우리 등기할 때도. 그래서 대장 만들고 등기부를 만들게 됩니다. 4번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5번 같은 거는 중요하죠. 이제 확률 90% 이상입니다. 틀린 것인데 1번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 5천만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가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만 됩니다. 등록 신청하기 1년 전에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받으면 되고요. 3번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되면 임원 대표자를 포함한다. 또는 사원을 말한다.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대표자를 제외하죠. 제외. 제외네요. 틀렸네요. 3번. 4번. 건축물 내장. 가설물 건축물 내장은 제외한다에 기재된 건물 준공 승인 받은 건물 포함 준공검사 사용검사 사용 승인 받은 건물은 가능하다. 건축물 내장이 기재되지 않아도.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된다. 소유, 전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맞죠? 해설 받으셨어요? 아직 안 받았어요? 몇 번 후 돼 있어요? 5번의 답이. 해설 받은 기념으로 한번. 예, 3번. 그 다음에 5번. 법제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하면 X죠. 중개업 외에도 법제 14조에 규정된 6가지 업무는 겸업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인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앞으로 그 서브노트 30페이지에 있는데요. 서브노트 30페이지 박스에 앞으로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모의고사를 볼 때 또 강의할 때 계속 했던 말 반복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주 시험에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 30페이지 박스 안에 있는 거 6가지 겸업할 수 있어요. 1번은 중개업이니까요. 빼고 나머지 2번에 상업용 건축물 및 서브노트 30페이지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박스 안에 3번에 부동산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4번에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 5번에 주택 및 상가의 분양대행 6번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그 다음에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 이사업체 소개 등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7번 경공매 매수신청대리 입찰대리 요것만 할 수 있다고요. 법인은 개인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할 수 있죠. 다만 중개인은 이 7번 못하죠. 경공매 매수신청대리 입찰대리 중개인은 못합니다. 이런 겸업을 하고 받는 돈은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약정만 있다면 많이 받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분양대행하고 받는 돈은 중요합니다. 이거 확률 90% 이상 30페이지 밑에 박스 해마다 출제되고 있다. 6번입니다. 6번. 다음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개업공개사 중 등록 취소된 후 3년간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1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면 2년간 유예기간만 결격 사유죠. 2번 파산 선고받으면 복권되어야 됩니다. 등록 취소되고 3년하고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사망한 경우에는 영원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4번 등록 기준만 갖추면 됩니다. 5번이 등록 취소되고 3년 지나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되는데 서브노트 27페이지 양가로 5번에 동그라미 3번 밑줄 지났어요. 서브노트 27페이지 서브노트 27페이지 양가로 5번에 동그라미 3번 밑줄 지는 게 뭐예요? 사망
해산, 결격 사유, 등록 기준, 미달을 원인으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등록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야 결격 사유에서 벗어난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요 관련 문제죠. 그래서 6번에 5번이 답이라고요. 1번은 결격 사유에서 벗어나면 되는데 결격 사유가 집행유예 2년간만 결격 사유잖아요. 기출문제 출제됐습니다. 이 문제 그대로 나온 게 아니라 이런 취지로 출제됐다고요. 이거 예외 세 가지. 원래 등록 취소되면 3년 지나야 되죠. 근데 요 세 개는 3년 지나야 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래서 6번에 답 5번이고요. 7번 틀린 것입니다. 사무소 이전 신고에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인데 답은 2번입니다.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는 분사무소를 이전하고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게 아니라 분사무소 관련된 건 모두 다 어디다가 한다고요. 서브노트 158페이지 158페이지 메뉴에 보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 분사무소 이전 신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 등록, 분사무소 휴업 신고, 폐업 신고 모두 다 어디 한다? 주된 사무소 등록 관청. 그런데 맨 밑에 분사무소에 대한 중개 보수는 분사무소에서 중개행위를 했다면 분사무소 관할 시도 조례가 정한 보수를 받는다. 분사무소에 대한 지도 감독은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도 가능하고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도 가능하죠. 그래서 7번의 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사무소 이전 신고도 시험에 한 문제 출제가 되는데 여기가 대전광역시 서구입니까? 서구에서 대덕구로 이전을 했으면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에 사전이 아니라 사후에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신고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등록증 원본,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 원본, 그 다음에 사무실 확보 서류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 이전 전의 등록관청에 등록 관련 서류를 송부해 달라고 요청해야 됩니다. 요청받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이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지체 없이 송부해야 되는 서류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등록대장. 두 번째 등록신청서류. 세 번째 최근 1년간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를 송부해야 됩니다.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서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 전에 위반 행위에 대해서 위전 후의 등록관청이 행정처분을 합니다. 만약에 서구에 사무실이 본사가 있는데 대덕구에 분사무소가 있는데 이 대덕구에 있는 분사무소를 만약에 공주시로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 분사무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신고하는 게 아니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하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이전 전 및 이전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분사무소 이전 사실을 통보합니다. 근데 어제도 문제 있었지만 따라서 이런 경우 분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이런 서류를 송부해야 하네요. 분사무소 이전의 경우 송부 안 하죠. 관할구역 안에서 옮기도 송부 안 하잖아요. 관할구역 밖으로만 송부하고 그 분사무소도 송부 안 합니다. 이런 이전 신고 의무 위반했을 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신고는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 하지만 처리 기한은 7일입니다. 7일 이내에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관할구역 밖으로 옮겼을 때 관할구역 밖으로 옮겼을 때가 있고 관할구역 안에서 옮겼을 때가 있는데 관할구역 밖으로 옮기면 등록증 재교부합니다. 등록증 재교부. 근데 관할구역 안으로 옮겼을 때는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등록증을 재교부하는 게 아니라
교부할 수 있다. 관할구역 안에서 옮겼을 경우에는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관할구역 밖으로 옮기면 재교부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 국어적으로 따지면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대덕구로 옮기면 대덕구청장이 새로 등록증 준다고 중구청장이 준 거는 반납하고요. 자, 그래서 7번에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8번 휴폐업, 아까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6월을 초과할 수 없고요. 6월 초과하면 등록 취소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취약은 초과할 수 있고요. 3번은 3월 초과에 업무 개시하지 않는 경우도 휴업 신고해야 되고요. 안 하면 무단 휴업한 것으로 봐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4번은 만료되기 7일 전에 변경 신고서 제출해야 된다. 이게 틀렸죠? 휴폐업 신고는 모두 미리 하면 됩니다. 미리 하면 되고 7일이라는 말은 필요 없습니다. 아까 오전에 했잖아요. 모두 미리 한다. 4번이 답이고 5번 휴업 기간 중에 중개업 폐업 또는 재개 신고할 수 있다. 가능합니다. 근데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폐업은 가능하지만 다시 등록할 수는 없죠. 업무 정지는 재개 신고 안 한다고 했어요. 왜? 업무 정지는 등록증 반납을 안 하기 때문에, 휴업은 반납하기 때문에 재개 신고해야 됩니다. 만약에 휴업 기간 중에 업무를 하면 무등록 개업공개서는 아니고 다만 재개 신고 위반으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뿐입니다. 9번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했는데 답은 4번이고요. 1번은 임대업은 안 되고요. 임대관리 등 관리대행만 가능하죠. 2번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3번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 사업은 법 제14조 겸업제한 위반되니까 못합니다. 그 다음에 4번이 답인데 세대수와 상관없이 모든 주택상가 분양대행 다 가능합니다. 5번은 이사업체 운영은 안 됩니다. 이삿짐센터 소개시켜줄 수는 있습니다. 아까 법인의 겸업제한 나올 확률이 90% 이상이라고 했죠. 9번에 4번이고 10번 판례입니다. 1번 타당하지 않는 건데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중개 대상물의 거래에 관한 알선 업무뿐만 아니라 그 업무와 관련이 있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중개 업무 또는 그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행위도 포함된다. 주관적 의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객관적 사실로 보고 판단한다는 게 판례이고요. 2번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고용인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으로 보일 때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객관적 사실로 판단하고요. 3번 업무상 행위의 개념은 단순히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중개보조원이 중개의뢰인이 맡겼던 계약금을 횡령한 경우에 중개 업무와 관련된 행위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이게 틀렸죠? 그래서 이게 계약금 맡겨놓은 거 떼먹고 도망가면 업무상 행위로 보고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 책임이 있고 보험금에서 지급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답이 3번이다. 4번에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는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 유사명칭 사용금지에 위반하여 그 사용 중인 개업공개사가 법 제50조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물론 이때 벌금은 300만 이상 벌금을 받아야 되겠죠. 물론 300만 이상 받았다 하더라도 양벌규정으로 벌금을 받은 경우는 이 법에 의한 벌금이 아니다. 이 법은 좁은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본인이 잘못해서 벌금 받은 경우만 해당되고 직원 잘못으로 받은 벌금은 해당되지 않는다. 서브노트 81페이지에 있습니다. 81페이지 가운데 밑줄 치는 거 바로 밑에 창고 표시에 보면은 81페이지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벌금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는 중개보조원 등이 중개무에 관하여 같은 법 제8조를 위반하여 그 사용주인 개업공인회사가 같은 법 제50조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래서 이 법에 의한 벌금은 본인 잘못으로 받은 벌금만 해당되고 직원 잘못으로 벌금 받은 경우는 이 법에 의한 벌금이 아니므로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직원 잘못으로 개업공인회사가 벌금 내는 것도 억울한데 또 3년 동안 다른 데 가서 보조원을 취직도 못하도록 하는 것은 그건 자본 민주주의의 자기책임주의 원리에 반한다. 10번의 5번입니다. 인장등록을 개업공개사의 고용인이 개업공개사가 없는 상태에서 대신 날인하는 것이나 미리 작성된 서식에 개업공개사가 인감을 날인해주고 이를 사용해 개업공개사의 고용인이 중개행위를 하는 것은 공개사법 위반에 해당된다. 요즘은 뭐 이런 걸 별로 없는데 옛날에는 직원이 여러 명 있는 개업공개사들은 계약서를 가지고 나가 돌아다니다 거기서 계약서 바로 적죠. 그럼 계약서 맨 밑에다 미리 개업공개사 도장은 찍어놨어요 이미. 그는 그래도 위반이라고 직접 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즘은 컴퓨터로 출력하는데 한 10년 전만 해도 그냥 수기로 손으로 썼단 말이에요. 먹지 같은 거 되고 그 미리 계약서에다가 빈 계약서에다가 사장이 도장 찍어준다고 개업공개사 서명 날인을 거기다가 빈칸 채워 넣는 것도 위반이라고요. 원래 계약서 작성에 직접 관여하고 도장 찍어야지 이미 빈 계약서에다 도장만 찍어가지고 그걸 직원이 들고 나가가지고 그 계약서에다가 빈칸 채워가지고 계약 체결해가지고 오면 그것도 불법이라고요. 판례가. 판례입니다. 다. 11번입니다. 전속중개계약인데 전속중개계약에서 시험에 두 문제 출제됩니다. 1번. 중개의뢰인은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한 경우에는 중개보수의 50% 를 당해 개업공개사의 소요된 비용으로 지불해야 된다. 무조건 50% 주는 게 아니라 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소요된 비용이 있어야 됩니다. 비용을 지불하되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만 주죠. 비용 지출한 게 하나도 없으면 한 푼도 못 받죠. 무조건 50%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2번은 2주일에 1회 이상 통지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2회 X입니다. 3번 개업공개사는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당해 중개사물에 관한 정보를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한다. 또는인데 작년 시험 문제 및 그리고 정보망과 일간신문에 공개한다 해서 X로 출제됐습니다. 또는입니다. 다만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는 임의적 등록 취소고요. 그 외에는 모두 다 업무 정지 사유입니다. 4번 개업공개사가 중개사물에 대하여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공시지가를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 공시지가는 임대차인 경우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인적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5번 개업공개사는 정보공개 시에 의뢰인의 인적사항은 임대차인 경우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매매인 경우 공개해야 된다. 의뢰인의 주소성명 등 인적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래서 11번에 답 3번이고요. 12번 확인 설명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 개업공개사는 확인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중개사물의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할 수 있다.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요구할 수 있죠. 그래서 틀렸고 2번은 불응하더라도 그 사실을 매수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거나가 아니라 설명하고 설명서 서식에 기재도 해야 됩니다. 설명하거나 해서 틀렸습니다. 설명하고 기재도 하고 둘 다 해야 된다.
확인 설명도 하고 기재도 하고 둘 다 해야 된다. 설명하거나가 X가 되겠습니다. 하거나 설명도 하고 기재도 하고 둘 다 해야 된다. 우리 수업노트 46페이지에 보면 나와있죠. 46페이지 46페이지 맨 밑에서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동그라미 4번에 맨 뒤에 거기에 설명하고 밑줄 쳐놨죠. 서브노트 46페이지 맨 밑에서 네 번째 줄 설명하고 밑줄 지났습니까? 그래서 2번 문제 설명하거나 X입니다. 자료 요구에 불응하면 설명도 하고 기재도 하고 둘 다 해야 됩니다. 3번 중개 의뢰인이 요청하지 않았다고 해서 개업공개사의 확인 설명 의무는 소멸되지 않는다. 확인 설명 의무는 어떠한 경우에도 생략할 수 없습니다. 중개 보수를 받지 않아도 의뢰인의 요청이 없어도 확인 설명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 4번이 되겠고요. 3번이 되겠고요. 4번 개업공개사는 중개 의뢰인에게 중개 상물에 대하여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된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이다. 둘 중에 하나를 안 하면 구체적 기준 400만원, 둘 다 안 하면 구체적 기준 500만원이다. 5번 중개보수 실비금액 및 산출내역은 설명해야 될 사항이기는 하나 확인 설명서에 기재할 필요가 없다 했는데 기재도 하고 설명도 하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개별 공시지가는 확인 설명은 안 하고 확인 설명서 서식에 기재는 한다고 했죠. 12번에 3번입니다. 13번입니다. 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개업공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서식에 따라야 된다. 표준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죠. 1번이 틀린 답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상가 임대차 계약서 표준서식은 법무부 장관이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요. 상가 권리금 표준계약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지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권리금 규정이 법률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국토교통부에서는 준비가 안 된 상태에 지금 그래서 표준서식도 없어요. 현재는 곧 만든다 하더라고요. 1번이 답이고 2번은 계약서 쌍방교부 5년 보존,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 그 다음에 3번 소속공인계사가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 적으면 자격정지, 소속공인계사는 임의적 등록 취소. 4번 개업공개사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맞죠? 자, 그래서 제가 자료 거짓 부증이라는 말 내드렸는데 거짓 계약서 적으면 개업공개사는 임의적 등록 취소,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5번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적는 거 신고해도 포상금 지급 대상은 아니다. 포상금은 무등록 개업공개사, 거짓 부증하는 목록 등록한 자, 양도대여한 자만 포상금 지급 대상이죠. 답 1번입니다. 이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소설책 읽듯이 읽으면서 답을 하면 하나도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윤리시험은 거의 하나도 책 안 읽어보고 공부 하나도 안 하고 해도 거의 80점 정도 나왔어요. 옛날에 윤리 그냥 좋은 말만 적으면 옛날 시험은 제가 그래서 어릴 때 윤리가 쉬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뭐 공무원 윤리라든지 윤리 과목이 강의하기 최고 어려워요. 철학사, 동서양 사상사 이런 거 다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윤리를 강의하려면 대학이나 이런 데서 강의하려면 윤리하고 비슷한 과목이 중개사법 이게 잡다한 게 많단 말이에요. 특별히 중요한 것도 아니면서 잡다한 게 많아요.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워요. 사람들 다 쉽다고 하는데 공부 안 하면 점수는 안 나와요. 특별히 모르는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점수는 안 나와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13번에 1번이고 14번 예,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신고 내용이 변경된 경우 등기 신청 전에 변경 신고서에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변경신고, 정정신청, 해제신고는 할 수 있다. 계약서 확인설명서 빼고는 모두 서명 또는 날인이다. 등기신청 전에만 가능하다. 정정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2번 계약 대상 면적 변경 없이 물권 거래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해야 되고요. 3번 공동매수의 경우 매수인의 변경도 변경신고 대상이나 매수인의 추가 또는 교체는 제외한다. 4번 거래 지분과 계약 대상 면적은 정정신청도 가능하고 변경신고도 가능하다. 근데 중도금 지급일은 변경신고는 가능한데 정정신청은 안 된다. 정정신청 거기에 서브노트 44페이지에 있네요. 44페이지에 중도금 지급일을 정정신청할 수는 없다고 소재지 실제 거래가격 등을 44페이지에 정정신청 있죠. 근데 45페이지 변경신고는 중도금 및 지급일 잔금 및 지급일이 정정이 가능하다고요. 근데 정정신청은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이런 걸 정정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 잔금 지급일이 변경된 경우는 정정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브노트 44페이지 정정신청, 45페이지 변경신고 있습니다. 5번 다수의 물건을 거래하는 경우 일부 물건의 변경도 변경신고 대상이 되며 이 경우 물건의 추가 또는 교체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런 걸 문제를 전혀 모르더라도 지금 3번은 추가 또는 교체는 제외한다. 5번은 추가 교체 포함한다. 이러면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되겠죠? 3번이나 5번. 답은 그래서 5번이라고 추가 또는 교체는 제외합니다. 추가 또는 교체되는 경우는 새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4번에 따라서 답 5번입니다. 15번 틀린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록관청은 거래 대금 증명 지급 증명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고요. 2번 개업공개사가 주택거래 신고지역 안에 아파트를 중개한 경우에 개업공개사가 60일 이내가 아니라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겠죠. 주택거래 신고지역이라면. 그래서 2번이 틀렸고 3번 위의 개업공개사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60일 안에 신고하지 않거나 15일 안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모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거짓 신고, 주택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개업공개사는 취득세 3배 이하, 주택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거래 당사자는 취득세 5배 이하 과태료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4번 부동산 거래 신고나 해제 신고, 정정신청, 변경신고 모두 전자문서가 가능합니다. 전자문서로 안 되는 게 뭐가 있다고 했어요?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전자문서 안 된다고 했죠? 방문신고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5번 잔금지급일의 변경은 주택거래 신고의 경우에는 정정신청이 가능하다. 그 외의 지역에서 잔금지급일이 변경되면 변경신고하여야 합니다. 변경신고할 수 있습니다. 15번에 2번, 16번 가장 틀린 것은 1번 거래 당사자를 대행하여 신고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제출하고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여기서 자신이라고 하면 대리인을 말하는 거죠. 신고하러 가는 사람, 신고하러 가는 사람 신분증은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위의 경우 위임인을 증명하는 위임장과 위임인의 자필 서명이 기재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자필 서명은 위임장에만 자필 서명하면 되고 신분증에는 자필 서명 안 해도 됩니다. 원래 처음에는 신분증에도 자필 서명 하도록 했다가 개정됐어요. 그래서 신분증에는 자필 서명이 없어도 됩니다.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거래 당사자인 법인을 대행하여 신고하는 자는 법인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법인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인감증명서 제출하는 경우는 법인은 이렇게 법인 인감증명서가 있지만 개인은 없죠. 개인은 공인중개사법에는 없고 다만 매수신청대리 위임을 받으려면 위임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됩니다. 4번 개업공개사가 중개를 한 경우에 소속공개사가 신고를
대행할 수 있으며 중개보조는 대행할 수 없다. 신고서 제출대행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제출대행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소속공인중개사가 신고서 제출을 대행하는 때에는 부동산거래 신고서를 제출하고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이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제출할 필요는 없다. 그냥 소속공인중개사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17번까지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17번 인장등록입니다. 아까 오전에 인장등록에 대해서도 있는데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업무개시전에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됩니다. 보조는 등록 안 한다 했죠? 기억 맞고 니언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능합니다. 개인은 인장등록 신고서에다가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디귿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으로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장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도 있다. 안 하고 주된 사무소 걸 가져다 쓸 수도 있다. 맞습니다. 리얼에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가 아니라 7일 이내에 변경신고해야 됩니다. 답 3번입니다. 등록할 인장은 개인인 경우는 가족관계 등록부나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실제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서 그 크기가 가로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의 인장이어야 합니다. 법인은 상업등기규칙에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되지 법인의 대표자 인장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은 인감증명서 제출로서 인장등록에 가름합니다. 17번까지 하고 18번부터 쉬었다가 하겠습니다.